저는 이 구상은 굉장히 저는 이 전향적인 그 길을 내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공약이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황 논리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역시 선거 때 예. 표를 의식해서 그냥 던지는 공약은 아닐까. 예. 그렇다면 그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제 소감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예. 가봤더니 구호는 상당히 멋있긴 한데 예. 실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입장에서 아 그러면 이 세 개의 권역이 독립된 법인격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시든 이재명 예. 후보가 되시든 예. 또 냉정하게 말하면 예. 제주도가 그나마 갖고 와 있던 특별한 지위는 예. 사실 이런 초광역권으로 묶였을 경우에는 예, 예. 발전되는 게 아니라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예, 하위범주로.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에서 냉정하게 득실을 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요. 예. 코로나랑 대선 빼고는 진짜 할 얘기가 없는 세상 같습니다. 다른 뉴스들이 잘 안 보이죠? 아, 뉴스. 예, 예. 뭐 뉴스 얘기 아니고 세상 사는 얘기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아,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방송 이후에 따로. 방송 이후에 따로. 예. 요새 수입료는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아, 그런 그 업권에 관련된 거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요새 날씨도 좋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게 참 그 편안한 얘기들 하면 좋을 텐데 요즘 세상이 좀 어수선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이 제주도에 언제 오냐의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에 다녀갔고요. 또 이번 주말에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올 계획이 있는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정이죠. 지금 뭐 일요일 날 온다고 얘기는 하던데. 예. 예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것도 있는 아니, 겁니까? 뭐 전 언론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 예. 확정이란 단어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아니 뭐 세상 내일 일을 모르는 건데 예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 봐요. 편안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마 이번 주말에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좀 화제가 됐던 공약 왜냐하면 우리 제주의 삶과도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가 리전인가요? 이게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수도권과 함께 지금 영남, 호남 그리고 제주를 또 남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자칫 이게 어떻게 묶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짧게라도 두 분께서는 이 공약을 처음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예. 일단 비판하시는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아니요. 비판은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이 구상은 굉장히 저는 이 전향적인 그 길을 내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 우리나라가 권역별로 그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쭉 있었던 하나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제 그걸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늘 봉착하는 이 문제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단위를 메가시티까지 확장하는 것이 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뭐 성과라고 하면 성과지고 그런데 예. 그 성과가 명확하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메가리전, 그거보다 훨씬 크게 예, 예.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대는 절대 아니고 예. 안타까운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와 또 철학적인 바탕도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고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도 사실은 바탕이 깔려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구 없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공약이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황 논리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역시 선거 때 예. 표를 의식해서 그냥 던지는 공약은 아닐까. 예. 그렇다면 그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제 소감입니다.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요. 다만 이것이 예. 어떤 철학이 반영됐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사전에 좀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뭐 기회가 된다면 예. 이 입장 발표 전문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예.
이 입장 발표 전문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5개 수도권으로 하고 2개의 초광역권으로 묶는데 그중에 남부 수도권 구상을 먼저 말하겠다고 해서 예.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점 도시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예. 그 거점 도시와 다른 도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예. 그런 얘기들은 바탕에 깔려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방정부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하겠다 이런 그렇죠. 표현이 있던데요. 예, 예. 그렇게 예. 되면 결국은 기존에 앞서 나가는 곳 위주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예. 그것이 그러면 지방자치를 실권 실질적으로 그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 철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예.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졸속 의혹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크게 보셨습니까?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예.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예. 수도권 중심 사회인데 그런 거를 탈피해서 어쨌든 지역 소멸 시대에 이제 수도권이 아른 다른 지역을 이렇게 발전 계획을 세우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예. 예. 제주 입장에서는 이제 남부 수도권에 이제 포함됐을 경우에 예. 지금은 주로 컨셉이 경제적 컨셉이거든요. 그, 예, 예, 그래서 예. 너무 그쪽 가다 보면 또 제주도가 상당히 지금 소외되거나 오히려 남부 수도권 구상에 하위 범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부상의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예.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또 제가 작년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가봤더니 구호는 상당히 멋있긴 한데 예. 실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울경 메가시티도 이렇게 약간 경제 분야 쪽이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이 세 개의 권역이 독립된 법인격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누가 됐든 간에 세부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요즘 썩 안 좋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마이크에 조금만 더 두 분께서 좀 가까이 해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이크에 친해지실 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 방송인이시니까. 세 번째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약간의 좀 아쉬움들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나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중심이란 표현을 좀 많이 하잖아요. 서울 중심, 뭐 네. 수도권 중심. 제주도도 이제 수도권이 되는군요. 만약 이렇게 되는 거면은 남부 수도권 되는 거죠. 예. 표현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 바에 대해서 알겠는데 그 얘기들도 하세요. 이게 문화적으로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문화적으로는 거의 의미를 찾기가 좀 원래 이제 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예, 예.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근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 그걸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해요. 예. 아까 그 법인격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네네. 어느 단위까지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색들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예산의 배정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배려가 됐는지 이 발표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철학적 바탕이 깔려 있어야 예.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철학적 바탕이 없으면 그런 기준이 없어서 결국은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어떤 위치에 해당할 것인지 예. 이거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예의주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 질문을 드린 게 사실 제가 이제 그 뉴스에 딸린 댓글들을 쭉 봤었는데 예.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린다면은 제주는 정말 다른 지역과 다른 특색이 있는 도시이고 문화 자체가 다른 도시인데 이게 잘 융합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그런 의미의 댓글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시든 이재명 예. 후보가 되시든 예. 또 냉정하게 말하면 예. 제주도가 그나마 갖고 와 있던 특별한 지위는 예. 사실 이런 초광역권으로 묶였을 경우에는 예. 예. 발전되는 게 아니라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예. 하위 범주로. 그래서 사실은 제주 입장에서 냉정하게 득실을 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그 특별자치도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희미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나가면 제주도는 사계시군 멀쩡하던 거 없애가지고 예. 하나로 묶어놨는데 예. 여기 또 편입돼 버리면 예. 다른 지역은 살아있고 여기는 이제 또 하위범주가 되게 되니까 평균 자치도가 아니라 평균 이하로 예.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 봐야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에 제주도에 오면 좀 명확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 나온 김에 두 분께서 극렬하게 반대하셨던 제주 해저터널 관련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이 세게 또 쳐주셔가지고 예, 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10년 만에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예. 센터장님도. 결국은 이건 철회되는 분위기죠? 일단은 제주 공약에서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제주 오셨을 때 제주 예. 공약에는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제주 공약에서 빠지는 네, 것으로. 그렇죠. 다만 뭐 장기적인 구상에서는 좀 남겨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공식 워딩 홍재호 국회의원의 말씀 발언으로 보면은 예, 예. 제주 공약 말고 예. 국토 대전환 공약 있나 봅니다. 예, 아, 예. 네, 그 속에 포함될지 예. 여부는 아직 이제 판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주 관련된 공약에서는 빼지만은 끈은 놓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일까요? 그렇죠. 예. 예. 우선 뭐 전남도에서는 예. 공식적으로 공약에 넣어달라는 요청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직 그 제주 공약에서 빠졌다는 것이 그럼 전남 공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아니 제주와 연결됐는데 어떻게 예.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예. 좀 어려운 거죠. 약간 뒷얘기인데 뭐 저 사실 예. 송재 의원은 열심히 이제 하자하셨던 거고 예. 다른 두 의원 제주 출신의 이제 오영원 의원이나 유성근 의원 쪽에 제가 살짝 물어봤더니 예. 두 분이 약간 이제 부정적이라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제주 공약에서 빠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세 분 중에 송재호 의원의 워딩은 관련돼서 좀 있었는데 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오영훈 의원이나 위성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를 들은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의사가 합치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금 보류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요일 날 만약에 여기 이재명 후보가 오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마? 예. 질문을 하겠죠 기자분들이 예.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실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빠진 거니까 뭐 예. 답변을 네. 물어보면 예.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자들께서 아마 질문을 하시겠죠.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 선대위원회의 부석중 전 해군 참모총장 이 제주 출신이라서 네. 관심이 갔던 부분인데. 이분을 비롯해서 공직자 후보 출신들이 잇따라 지금 합류를 하는 분위기던데요. 예, 그 양당에서 지금 인재들 서로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죠. 이재명 제주 선대위나 윤석열 예. 제주 선대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역에서도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각자의 이제 입장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 같고요. 다만 부석종 전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보수적인 예. 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사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마 그런 표심들을 이렇게 얻어오기 위해서 영입한 케이스가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예. 저는 약간 좀 놀랐어요 사실은. 왜 놀랐냐면 예. 제주 선대위에 아~ 네, 중앙이 예. 아니라 아니 해군 참모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예, 예. 지역 선대위에 모셨다. 이거 너무 이거 하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중앙 선대위도 뭐 있지 않으실까요? 모르겠어요. 발표한 네. 게 없어가지고. 중앙 선대위 국방 관련 위원회 예, 예. 이름 있으시겠죠. 어쨌거나 근데 제주 선대위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급이 안 맞는 인재 영입이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이신 예, 예. 거죠.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예, 예. 예. 중앙 선대위에서 영입 케이스로 예. 발표하고 예. 또 그분의 역할을 또 그만큼 예. 드리는 게 맞죠. 저희 당이 아닌 다른 당에 이제 합류하신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만한 네. 예우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뭐 본인의 의지도 있으셨으니까 이게 네.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요? 물론 그러셨겠지만 네, 네. 저는 그래도 예. 이분이 이제 원래 정치하셨던 분이 아니시니까 예. 모셔가 하는 분들이 이제 그만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예. 예. 개인적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혹시 또 따로 얘기를 들으셨나 싶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 제가 이제 그 구좌업 평대리고 예. 이분은 그 구좌업 한동리 바로 옆 동네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집안입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예예. 예, 예. 부시 집안이시구나. 예. 다만 저는 또 해군 기지 하실 때 예. 약간 저는 해군 기지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예. 뭐 서클의 감정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건 뭐 일과 관련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양당에서 이제 치열하게 또 인재들도 영입을 하고 있고 이제 앞에 좀 전선에 좀 배치를 하면서 좀 끌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가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재 영입이 매 선거 때마다 워낙에 치열하고 또 많이들 모셔가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실상은 그 반대로 평가를 많이 받죠. 그래요? 왜 그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감이 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치와 관련해서는 예. 욕 먹으면서 들어가죠. 근데 뭐 예. 그래도 이번 그 제주 선대위 특징이 예. 이재명 제주 선대위나 또 윤석열 제주 선대위 특징이 예. 이렇게 막 뭐랄까 고위급 출신만이 아니라 각계각층 일하시는 분들을 서로 영입해서 예. 발표한 거 보면은.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이 제주에서는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저희 당 쪽에서는 그 젊은 피 수혈이 급하다, 예.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젊은 피 수혈이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기왕 말한 김에 예. 국민의힘 제주 선대위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예. 토론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토론이요? 안 나가시더라고. 국민의힘만 빠지겠어요. 빨간 장바가 없어.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친하시면 꼭 전해 주시죠. 예, 예. 뭐 친하지 않더라도 꼭 전하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토론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게 그렇죠? 될 예. 겁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도 전에 그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예전처럼 뭐 토론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시대에는 이제 지나갔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알리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토론들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대선 지나고 우린 또 지방선거까지도 앞으로 또 좀 치러야 예,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관련돼서 좀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뭐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인재들도 그 안에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뭐 젊은 피가 좀 잘 수혈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뭐 아니면 다른 당? 민주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예. 지역에 있는 20, 30대 청년분들을 이제 많이 영입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SNS에 보면은 다 예. 양측 다 플로깅, 예. 예. 바닷가 가서 예. 쓰레기 줍는 그 활동 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의당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 모든 정당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요즘에 갑자기 친구 추가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친구 추가? 예. 예. 선거 앞두고 아. 예.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속 친구 신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모르시는 분 저한테 조금 제가 신원조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제주를 찾았기 때문에 관련된 공약이 좀 세세하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